나타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신하고 아수라하고 공전시 함께 전쟁을 할때 재석 실력, 천은 이제 재석천을 말하는 거죠. 재석천의 신통한 힘은 난사이라 불가사의하다 이거예요. 아수라가 뭡니까? 육도 중생 가운데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그래요. 그래서 아수라는 이게 천도 위에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천도 천신들하고 싸울 정도의 그런 그 뛰어난 신들입니다. 일종의 아수라라고 하는 게그뭐 우리 사람들이 막 그냥 싸움을 많이 하고 하면은 아수라판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그만 진짜 싸우기를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능력도 있고 해서 천신들하고 막 싸우는 거야. 하나님하고 막 싸울 그런 능력이 있어. 하나님하고 막 아수라하고 막 싸우는 거야. 불교의 차원은 그래요. 하나님하고 아수라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럴 때그 하나님 천신 제석 천신의 힘은 불가사의하다. 수 아수라 군중 수하야. 아수라 군중들의 숫자를 따라서 현신 등피 이어지기라. 몸을 이제 천신들이 몸을 나타났는데 아수라 숫자하고 똑같이 매 사람 아수라마다 전부 똑같이 이제 그 천신들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통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고 더불어 대적을 하는 거야. 만 명의 아수라가 있으면 만 명의 천신을 나타내고, 백만 명의 아수라가 있으면 백만 명의 천신을 나타낸다. 이런 말입니다. 하거든. 제 아수라 바알 시시모데 모든 아수라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되, 석재환인 내향아야. 석재환인이 나에게로 와서, 이게 석재환인과 제석천왕 같은 뜻입니다. 이 석재환인은 우리 저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말이죠. 내향하야, 석재환인이 제석천왕인 나를 향해 와가지고서 필치하신 오종박이라. 그래서 반드시 내 몸을 취해서, 내 몸을 가지고서, 오종박이라 다섯 가지로 얽어 묶을 것이다. 그건 이제 우리 오체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체를 얽어 묶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수라가 그런 생각 할거 아니겠습니까? 유시 피중 실우 체라. 그러고 막 이런 말미암아서 그 아수라 대중들이 다 모두 근심 걱정이 태산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석이 현신 유천안하야 제석은 몸을 나타내는데 천안이 있어. 천 개의 눈이 있어. 천 개의 눈이 있어서 수지, 금강, 그리고 또 몸에는, 손에는 금강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그 무기를 가지고 또 불을 막 뿜어, 화염을 뿜어. 그천 개의 눈이 달렸고 한번 저 상상을 해봐요. 제석 천신은 천 개의 눈이 달렸고, 손에는 금강제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를 들고, 그리고 막, 불을 막 뿜어내. 그리고 피갑지장 극위엄이라. 갑옷을 입고, 또 아주 무기를 가지고, 지극히 위엄이 넘친다, 이 말이야. 제석천왕이 그렇게 아수라들은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짓지 않죠. 현신할 때, 아수라들이 전쟁을 걸어오면은 그들에게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할수 없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현신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들이 만견 함태복이라. 아수라들이 그 제석천신의 그런 신통력과 그런 지극히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바라보기만 하고는 다 물러간다 이 말이야. 피미소 복덕력으로 저 제석천이 그 말이야. 피는 제석천이 미소한 복덕력으로서
그 그래봤자 큰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저술천왕이 그 정도 능력이 있어도 큰 복이 있는 게 아니야. 미소복등력이야. 아주 작은 복등력으로도 유능 체파 대원적이거든. 오히려 능히 대원적 아수라 같은 그런 아주 싸우기 좋아하는 그런 신속력도 있고 하는 그런 대원적들을 꺾어서 깨뜨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쟁 비유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제석천 이야기입니다. 제석천왕이 그렇게. 그런데 하물며 불보살들 이야기야. 불보살들은 어째 하물며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자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 자가 구족 공덕 부자재리요. 공덕을 구족했는데, 온갖 공덕을 구족했는데 자제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래, 불보살의 한량 없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거야. 어찌 그 저기 제석천왕의 복덕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저히 제석천왕 비교 그 저 복덕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이제 제석천왕이 아수라하고 싸울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마치 이제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불보살들의 그 공덕에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불보살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부처님 또 뭐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이제 불보살들을 염두에 둬도 좋은 그런 그 생각이고 또 이제 그 좀 원교적인 아주 원만한 가르침의 어떤 그 입장에서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다. 우리 마음과 부처님과 우리 중생은 본래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능력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 사람의 그 본래의 능력은 우리가 이제 그걸 발휘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발휘를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요. 살아온 그 우리 역사를 굽어보면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정말 뭐 상상도 못한 범인들로서는 상상도 못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있어요. 역사적인 뭐 인물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위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뭐죠? 스마트폰. 얼마나 진화를 했는지 100분의 1도 다 못 씁니다, 여러분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만들어 놓은 거 100분의 1도 다 못 쓰는데 그걸 만든 사람이 있어. 스티브 잡스라고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만든 것보다 더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들었거든.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지만은 일본 계통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행자 생활을 해서 출가 생활 6개월인가 얼마 했어. 근데 그게 일본의 유명한 스님이 니는 출가 수행할 게 아니다 말이야. 나가서 네 머리를 110분 발휘해가지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그쪽 새로운 기술에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거 그 발명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요. 아주, 그 사람 빼고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무슨 뭐, 우리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만치 그 사람이 공이 큰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우리는, 100분의 1도 못 쓰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원래 평등하다고 하지만 마음은 평등해. 부성자리는 똑같아. 그래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하는 소리가 바로 그 점이라. 그런데도 차별적인 다른 그 입장으로 우리가 보면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 내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 우보 익생 많으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지니고 본래 지니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듯이 하늘 가득 쏟아지는 것과 같다. 누구에게나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나 중생 수기 등리냐 전부 자기 깜냥 많지 그런 많지 그 사람의 그릇 됨됨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겨우 그저 조금 그저 그저 겨우 밥술이나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능력을 발휘하면 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그 어떤 능력 발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서가모니 뭐 예수 같이 그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뭐예요? 본래 우리 마음 속에 평등한 하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개발해 쓰는 건데 차이가 날 뿐이라. 개발해 쓰는데 차이가. 그래서 그 본성, 진여 자성, 이걸 부처라고 봐도 좋고 보살이라고 봐도 좋아요. 불보살을 그거로 봐도 그거로 보는 것이 막 제일 직접적이죠. 막연한 뭐 관세음보살이다, 무슨 문수보살이다, 보현보살이다, 무슨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면 편안하긴 한데 우리 그 신앙심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 좀 막연해 사실은. 꼭 집어서 말하기가 참 그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여자성 자리의 위대한 능력,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아주 위대한 능력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이제 내 능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석천왕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불보살들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서 온갖 공덕을 구족해서 자유하지 않겠는가 자제하지 않겠는가 이제 불보살들의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고비유라 해가지고 천고비유가 그 1이 있고 2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리천중에 유천고하니 도리천에 천고에서 하늘의 북이 있어. 그런데 천업보로 하늘의 업보로 붙어서 생긴 거다 이 말이야. 하늘의 북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업을 말미암아서 생긴 것이다. 지천 제 천중 방일시에 방일시하야 모든 천신 대중들이 방일한 때를 알아서 게으름 부리는 것을 알아. 이 북이 북이 그것을 천신들도 게으름을 부리나 봐요. 게으름 부린 것을 알아. 그래서 공중의 자연 출차음이라 공중에서 그 천고가 자연히 이 소리를 낸다. 무슨 소리를? 일체 오욕 실무상이라 이 천고가 하늘의 북이 법문하는 소리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법문이에요. 일체 오욕은 실무상이라 아니 비설신 우리 눈은 눈대로 하고 싶은 거 그저 좋은 거 보려고 하고 그다음 귀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고 좋은 거 좋은 소리라는 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낱낱이 분석해서 이야기하기로 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하죠. 코는 코대로 비 아니 비 코는 코대로 또 좋은 향기만 맡으려고 하죠. 혀는 혀대로 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맛보려고 하고 몸은 몸대로 뭐 추운 것도 싫고 더운 것도 싫고 몸에 부드러운 거 땀이 나면 얼른 씻고 나면 또 새 옷 싹 갈아입고 싶고 이게 아니 비설신 오욕이에요. 이것이 전부 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무상하다. 그래봤자 오늘 누가 사경을 해왔는데 기감 외양하여도 차시는 전개요. 맛있는 음식으로서 이 몸을 사랑해서 기르고 호의호식을 그렇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차시는 전개요. 이 몸은 결국 무너질 때가 있고
차유수호하여도 명필유종이니라. 아주 좋고 부드러운 고급 옷을 가지고 걸친다 하더라도 명필유종이라. 이 목숨은 마침내 끝날 때가 있다. 100년 전이요. 100년 전후. 요즘 뭐 수명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봤자 100년 전후라. 100년 전이. 일체 오욕은 실무상해라. 여수지말 성허위라 그랬어요. 물거품과 같아서. 물거품은 그게 물에서 생긴 거야. 실체가 없어. 만져버리면 깨져버려.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물거품은. 우리가 아이들 그 장난하는 거 거품 이렇게 불면은 뭐 비누방울 불면은 크게 이렇게 둥그렇게 떠서 다니죠. 그거 만져봐요. 어디 간지도 없어. 깨지면서 물 한 방울 남지도 않아. 성품이 허위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 육신을 갖다가 물거품에다가 비유를 말합니다. 수치말. 물에 떠 있는 물거품. 물에 떠 있는 물거품과 같아서 그 성품이 본성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제유 모든 있다고 하는 것. 제유가 여몽 여양념이라 꿈과 같고 또 아지랑이와 같다. 양념은 아지랑이입니다. 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다. 꿈속에서 뭐 벼슬 아무리 삼공벼슬을 혼자 다 하고 전 세계 대통령을 지가 다 한다 한들 꿈 깨면 뭐야? 그건 꿈속의 일이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지랑이도 마찬가지죠. 아지랑이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지랑이와 같다. 여겨 부은 수중월이니라. 또한 뜬구름과 같고 물에 떠 있는 달과 같다. 물에 떠 있는 달이 그 그림자지 무슨 뭐 실제 달이. 금강경 공부 많이 하셨죠. 일체 유의법 여몽환불령 일체 유의법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 유의법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여러 여기에서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그 천고가 하늘에 북이 근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일 위원 위 고내라 방일 삼업을 신구이 삼어 몸과 말과 생각 몸과 말과 생각 이 삼업을 놀리지 마라.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놀리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만 하고 즐겁게만 하고 그건 원수어. 그 다음에 고뇌 원수가 되고 고뇌가 된다. 비감노도 생사경이니 감노의 길이 아니며 생사의 길이다. 감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초월한 불생 불멸의 길, 진리의 길. 본래 우리가 앞서 설명한 진여자성, 무한한 능력, 영원한 생명, 무한한 능력.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공덕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 그대로 우리도 무량 공덕을 가지고 있는 그게 감노의 길이에요. 근데 감노의 길이 아닌데 이 방일은 아니 빛을 쓰니 또 삼업 신구의 삼업을 놀리고 방일하는 것은 그런 길이 아니다 이게. 그리고 생사 길이다. 야기우작자 방일행이면 만약 어떤 이가 모든 방일행 아주 노는 일을 노는 행 방일행을 지을 것 같으면은 이버 사멸 대군이라. 사멸 죽어서 소멸해버리는 큰 고기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 우리가 방일하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방일은 곧 죽음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방일하지 말라. 막방일하라. 방일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유교에도 일근천하 문안사. 부지런히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다 이거야. 어떤 일도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막 못 당한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세간 소유 중고본을 세간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근본 그것도 역시 방일입니다. 일체 성현 개염하니라. 일체 성인들이 다
싫어하고 근심했다 이 말입니다. 뭐 서가모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이 다 그렇게 했다. 오욕공덕, 오욕은 오욕락은 공덕을 멸괴하는 성이라. 온갖 공덕을 다 소멸해 없애버리는 성품이 된다. 그러니 영 애락 진실법이니라. 그대는 응당 진실한 법을 애락할지니라. 사랑하고 좋아라. 이게 천고가 하는 법문입니다. 천고가 하는 법문이에요. 예. 대단한 법문 아닙니까? 저기 일체 오욕락은 실무상이니 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천고가 소리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33천 문천하고 도리천, 도리천에 있는 천신들이 다 이 법의 말씀을 듣고는 실공, 내성, 선법당이었던 선법당이라고 하는 그 법당에 선법의 당에 집에 모두 다 모여와 그 법문 소리를 듣고는 그리고 재석 이설 미묘법이라. 그러니까 재석천이 있다가 그때는 이제 모여온 대중들을 위해서 33천에 있는 모든 천신들이 다 저 법문 듣고 야 이거 놀아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우리 선법당에 가서 법문 듣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뭐 오라 가라 할 것도 없고 하늘에서 그런 그 경고의 소리가, 인생 무상에 대한 소리가 저 이렇게 한밤중에 쫙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잠이 오던 사람도 잠이 깨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간세음보살을 부르든지 뭐 대방왕불 화엄경을 부르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을 그대로 놀리지 않고 함부로 하지를 않고 염불을 한다든지 경을 본다든지 백팔배를 한다든지 뭐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한다든지 뭘 해도 할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여기 이제 하늘에서 그런 소리 들리니까 도리천 33천 대중들이 전부 그 소리 듣고는 선법당에 전부 모여와서, 그러니까 재석천왕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미묘법을 연설해. 미묘한 법을.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차원 높은 법문을 이제 설하는 거죠. 저 앞에야 뭐 어디든지 있는 법문이고, 천고가 말한 법문. 그건 이제 인생 무상이다. 재행 무상이다. 허망하다 말이야, 인생사. 그런 일반적인 법문이고, 여기는 이제 보다 더 차원 높은 법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함명 순적 제 탐의 하나니 다 적을 수 정멸법입니다. 적자 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법을 따라서 탐해를 멸한다. 정멸법은 이제 말하자면 재행무상 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정멸하는 것이 정멸한 자리, 우리 본성 자리. 예. 본성 자리는 고요한 자리거든요. 그 위치는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정멸법이 그런 것입니다. 정멸법을 순해서 탐해를 제거하니 피엄무영하여 저 소리가 천상에서 천고가 울리는 그 소리는 형상이 없어서 불가견이로되 가히 볼 수도 없어. 그냥 하늘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북이 그런 소리를 내는데 불가견이로되 유능이 제천중이여든 오히려 능이 모든 천신 대중들을 하늘에 있는 대중들을 이익하게 하거든. 상당한 일 아닙니까? 그 소리가 형상도 없어. 그런데 그 소리로서 능히 대중들을 이익하게 하거든. 불보살들은 하물며 마음의 좋아함을 따라서 색신을 나타내. 부처님 몸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등상불도 등상불이라니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로 나타냈어. 이불 제도 제군생과 모든 군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겠는가. 천고도 하늘에 있는 북도 심지어는 그런 법문을 하는데 불보살들이야 중생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법을 따라서 향하게 모습을 나타내가지고서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는가.
그게 이제 결국은 드러내려고 하는 게 마지막 한 줄이죠. 마지막 한 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보살들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이게 이제 십신 법문을 채우잖아요. 십신 법문. 화엄경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강, 묘각 이런 차원을 이제 그 순서가 없는 가운데서 순서를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다 평등하다고 하는 입장이 있지만은 또 전부 불평등하고 차별한 입장은 또 있잖아요. 사람마다 전부 차별한 입장이 있잖아요. 나이가 틀리고 뭐 능력이 틀리고 뭐 온갖 그 닦은 덕이 틀리고 복력이 틀리고 틀린 입장도 있다고. 평등한 것만 가지고 주장할 게 아니야. 평등한 것도 있고 평등하지 아니한 차별한 입장도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평등 사회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불평등 사회가 돼가지고 무조건 차별을 중심으로 살았고 근래는 또 무조건 평등 평등 평등만 주장해가지고 평등만 주장하다 보니까 또 세상이 아주 어지러워. 그 중도라는 게 그래 어렵네. 중도라는 게 평등과 차별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수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한 집안에서 뭐 한 식구가 이렇게 너댓 명 있다고 하면은 사람 뭐 똑같이 평등한데 뭐 하고 무슨 뭐 뭘 시켜도 안 한다든지 자기 소임을 안 본다든지 그러면 뭐 집안이 돌아가겠어요? 밥도 안 하고 뭐 전기 불 끌 때 불도 안 끄고 그냥 어떻게 되겠어 집안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평등과 불평등을 공이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중도라. 평등하는 것을 논할 때는 평등을 주장할 때는 평등을 주장하고 불평등한 거 본래 차별한 것을 주장할 때는 차별한 것을 또 드러내서 주장을 하고 차별만 이야기해도 안 되고 평등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본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치우쳐서 옛날 사람들은 그저 차별만 가지고 밀어붙였고 요즘은 또 너무 평등만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회사가 돌아가나? 그저 뭐 노사 분규가 뭐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보는 손실이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 운영도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잘 하면은 사전에 이제 손실을 덜 볼 수가 있죠. 불보살들이 이제 그러한 그 중생들의 그 입장을 잘 알아서 몸을 나타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능력은 아주 여기서 이제 신심 십신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일심 심진여 진여자성 불성 불성인간 불성인간의 위대성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수명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그 믿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천신과 아수라가 같이 전쟁을 할 때 제천 복덕 수승력으로 모든 천신들은 그 복덕이 수승한 힘으로 천고 출음 고 기중호대 천고가 하늘의 북이 소리를 내가지고서 그 천신 대중들에게 고하되 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요건 딱 한 줄이에요. 여등 응이 물 우포 하라. 그대들은 응당 마땅히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아스라 그까지 그 별거 아니다. 아스라들이 뭐 사납기도 하고 싸움도 잘하고 신통력도 있지만은 천신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천문차 소고마고 모든 천신들이 이
고하는 바 소리를 듣고는 실제 우회하고 증인 여길세 모든 근심을 다 제거하고 근심 걱정 다 하지 않고 이제 힘을 증익한다. 힘이 생긴다 이거야. 아,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 너 걱정하지 마라. 절대 걱정할 거 없다라고 딱 이렇게 하니까 천신들이 전부 걱정 버리고 힘이 증장했다 이 말이야. 시 아수라 신 진구하야. 그때 아수라가 마음에 떨리고